네, 오늘 한발 타이틀은 예상 적중입니다. 미리 이미 예고를 해드렸죠. 시장을 뒤따라가면은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또 동행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일 때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한발 앞서거나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코너에서 많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래도 여러분께 먼저 미리 잘 알려드린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의 외교 핵심은 경제와 그다음에 이제 부산 엑스포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부터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해드렸고 다보스 포럼과 맞물려서 중동 순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후에 가실 줄 알았는데 일정을 바꾸셨네요. 그래서 유럽 중동 중심의 그 세일즈 외교 거기에 포인트는 대형 원전, 뭐 SMR, 많이들 들어보시겠지만 에너지 정책하고 또 방산, 뭐 건설, IT까지 총망라되는 그런 통으로 원팀의 그 세일즈 외교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재계 인사들, 각 담당 부처 장차관들 이번에 상당히 많이 동행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어제 그래서 보도가 나온 게 14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를 국빈 방문하시고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제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거기에 또 순방에 나서죠. 그냥 명확히 가르쳐줬습니다. 원전이라고, 원자력.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주가가 긴가민가 하고 또 잠깐 저러도 또 말라나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묵직한 흐름. 그래서 테마가 아니라 모멘텀이라고 설명을 또 드렸죠. 테마는 한번 확 저러다가 식어버리는 건데 모멘텀은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이슈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좀 작은 기업입니다만 우진 같은 기업도 원전에 해당이 되죠. 원자력 계측기 온도 센서가 이 회사의 강점인데 우진은 SMR 연구소를 국내에서 몇 안 되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그 실적을 아직 뭐다라고 내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호하진 않아요. 실제 연구소가 있으니까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가서 직접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우진의 SMR 연구소 뭐 이런 포인트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세일즈 외교 또 원전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또 함께하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구 팀장 나와 있고요. 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 윤선우 PB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원전 네 친절히 가르쳐주는 네 원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무거워서 좀 무겁죠. 사실 네.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겁다는 건데 그 대신에 이제 좀 꾸준한 맛은 있어요. 이제 그 뭔가 상승 추세를 타면은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우진 같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예 좀 그 그런 거죠. 이제 뭐 전체적이 뭐 다른 쪽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장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뭐 이제 계측기라든가 또 이제 뭐 자동화 장치라든가 유량계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아무래도 핵심 부품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쪽의 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원전 관련 주라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뭐 BHI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네. 결국은 한전기술, KPS, 그렇죠. 뭐 네. 한신기계 막 이렇게 네. 오르비텍도 저기에 그렇죠. 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이제 결국은 정부의 정책을 좀 등이 업고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느냐의 어떤 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뭐 한신기계라든가 뭐 우진이라든가 뭐 우리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좀 약간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조금 더 움직임이 탄력적인 종목들은 그러한 또 탄력적인 움직임을 이용하는 저는 매매 전략이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나 뭐 이런 매매 전략이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단기적으로 상당히 그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투트랙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그 이런 그 원전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원전 이슈가 어제 장 후반,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 연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동시효과가 지금 한번 바짝 다가왔어요, 개장이. 동시효과는 예. 상황이 어떤가요? 동시효과 같은 경우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플러스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조금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게임 모바일 쪽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이제 그 사절단에 포함된 네오이즈 홀딩스, 또 한 10% 정도 떠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제 이제 비트코인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감원을 대규모 감원을 하겠다 해서 네. 한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코인 가상화폐 관련주 IT넘 인베스트나 아니면 IOK 등도 좀 상승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시면은 지금 방위 산업 쪽으로도 예, 쌍용정보통신이나 비츠로테크도 좀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어서 가벼운 어제 기업들이. 예, 미국 시장에 이어서 좀 한국 시장도 좀 상승해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뭐 화장품 쪽 제이준 코스메틱, 코스맥스, H.A.빌 글로벌이 이제 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비자를 막으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눈에 띄 포착되는 특이 사항이 좀 있나요, 기자님? 사실 이제 대형주 쪽에서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그 인터넷 대장주들의 상승세가 오늘도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시초가는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이제 한 1% 중후반 정도에 지금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반등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약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4분기 실적이 좀 어닝쇼크 나왔습니다만은 앞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LG전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뭔가 이제 그 이런 또 실적의 부진이 오히려 이게 주가는 상승을 하는 이런 또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런 최근에 이제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이 이번 그 어닝 시즌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 바닥에 대한 어떤 확인이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그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지금 시초가는 상당히 1% 중반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뭐 최근에 흐름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도 약간 좀 이제 그런 형태의 출발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형주들 그리고 어제 이제 좀 그 약세를 보였던 이런 쪽의 그 종목들의 반등 이런 흐름들이 좀 이제 폭넓게 오늘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또 어제 후반에, 장후반에 등장했던 재료 중에 중국의 보복성 비자 발급 중단, 예. 그 리오프닝이라든지 관련 수혜주들이 약간 움찔했는데, 호가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호가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조금 그래도 나름 어제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좀 양호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시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밑으로 빠지면서 좀 장을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제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초가는 한 400원 정도 빠져서 좀 약보합 수준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중국 비자 발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게 된다면은 지금 단기적인 비자를 발급을 중단하는 거지 뭐 회사 전 일적인 측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뭐 나가는 관광객들이 과연 많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뭐 항공 쪽으로 보게 되시면은 이제 어제 LCC 업계 쪽이 이제 대형 항공사 이제 총 누적 관광객 수를 이제 뛰어넘었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보게 되시면 일본이나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는 관광객들이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리오프닝이 해제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것도 뭐.